잇따른 지진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일대에서 300여 명이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도보 행진을 벌이는가 하면 승용차로 항의 퍼레이드도 펼쳤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50여 대가 고리원전 일대를 줄지어 달리며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차량에는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항의 문구가 부착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보령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 등 잇따른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지만 추가 원전을 짓는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데 대한 항의입니다. 다스 후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원전 반경에 30km 이내에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빠졌다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YWCA 회원 300여 명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고리 원전 일대를 도보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추가 원전 건설은 절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을 또 추가로 짓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NRC 규정을 보면 인구 2만 5천 명 이상이 밀집된 곳에서는 원전을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30km 이내에 무려 340만 명이 살고 있는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이고. 또 100만 명을 목표로 한 시민 서명 운동도 이어지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